안녕하세요, 러독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유튜브 댓글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콕스의 A6 울트라메쉬 케이스를 리뷰해 볼 거예요. 가까이 와서 바로 보시죠. 이 케이스는 약 두 달 정도 전에 출시된 제품이고요. 가격은 66,000원이에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미들타워 제품으로 너비가 225mm, 그다음에 요 깊이가 455mm, 높이가 495mm로 덩치가 좀 큰 건지 아니면 저처럼 뚱뚱한 건지 뭐 아무튼 그런 제품이에요. 전면은 울트라가 많네요. 아름답게 전체가 타공 처리가 되어 있어서 통풍은 아주 좋아 보여요. 길게 요 X자로 카본처럼 보이는 장식이 있는데 물론 얘는 카본은 아닙니다.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근데 이 제품은 먼지 필터가 없어요. 이 구멍도 뻥뻥뻥 뚫려 있는데 이렇게 큰 180mm 쿨링팬이 두 개나 달려 있는데 먼지 필터가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요즘에 먼지 필터 없는 케이스가 어딨냐고. 안 그래요? 콕스 관계자 여러분들, 이건 꼭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66,000원인데 먼지 필터도 안 주는 게 말이 됩니까? 뭐 아무튼 180mm 쿨링팬 두 개가 있어서 케이스가 더 커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단 IO 포트는 전원 버튼, 리셋 버튼, 오디오 단자, USB 3.0 두 개 이렇게 위치해 있는데요. 근데 여기 있는 요 리셋 버튼은 리셋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LED 모드 변경 버튼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자석식 먼지 필터가 이렇게 달려져 있어요. 이 좌측면은 전체가 강화유리로 덮여 있어 가지고요,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측면은 철판인데 타공은 없어요. 대신에 이 두께가 얇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두드렸을 때 떨림음이 좀 있습니다. 뭐 그렇게 경박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있어요. 하단의 파워 설치 부분에 이렇게 먼지 필터가 달려 있고요, 저장장치 고정할 수 있는 요 나사 4개가 보이네요. 케이스 받침대가 다른 케이스들보다 조금 높은 편이라서 공기 흡입은 하단부 쪽으로 잘 되겠네요. 그리고 후면부는 120mm 펜이 있고요, 특이한 점 없이 그냥 평범합니다. 이 PCI 가드는 한번 떼어내면 재활용은 못해요. 구성품에 여분의 PCI 가드가 있으니까 큰 단점은 아닐 거고요. 이제 양쪽 판넬을 다 제거를 하고 내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내부를 보면 그냥 깔끔해 보여요. 전면에 180mm 왕펜 두 개가 달려 있고요, 후면에 120mm 펜이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상단에 120mm 두 개 아니면 뭐 140mm 두 개를 설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180mm 펜 두 개 요거를 다 떼어내면 120mm 펜 세 개를 달 수 있어요. 뭐 물론 그럴 거면 이 케이스는 안 사겠죠. 그리고 수냉 라디에이터는 전면에 최대 360mm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상단에 240mm, 후면에 120mm까지 가능합니다. 공랭 CPU 쿨러 최대 장착 높이는 173mm라서 요즘 핫한 하이엔드 공랭 쿨러들도 그냥 무난하게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래픽카드 최대 길이는 355mm고요, 전면에 라디를 장착하시면 뭐 샌드위치를 한다고 했을 때 약 300mm 정도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아 근데 제가 이걸 안 빼고 했네요. 이거 설명서예요. 이거 설명. 그리고 우측면을 보시면 요 하드베이 쪽에 요 설치용 나사가 이렇게 비닐봉다리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요 제품의 최대 장점, 이 선정리홀 요 공간이 약 한 손가락 한마디 정도, 한 2cm 정도 굉장히 깊고요. 그리고 이 선정리를 할 수 있는 이 케이블 타이 고정부들 있죠, 요게 너무 많아요. 얘는 케이블 타이 100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런 부분은 장점이에요. 아무튼 간에 깔끔하게 선정리가 가능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SSD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해서 총 두 개. 그리고 요거 하드랑 SSD를 겸용으로 할 수 있는 요 멀티베이를 이용을 하면 SSD를 여기다 두 개를 더 장착을 하거나 아니면 하드를 두 개를 더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SD로만 쓴다 그러면 총 네 개, 하드랑 SSD를 같이 쓴다 그러면 SSD 하나, 둘, 하드 하나, 둘, 이렇게 해서 네 개를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에는 케이스 리뷰할 때 소음은 어떤지 그걸 추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케이스 소음까지 한번 측정해 봤어요. 데시벨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로 체감되는 그 소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왕펜 때문에 소음이 적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요렇게 제가 지금 요 뒤에 귀를 기울이고 있잖아요, 요럴 때는 크게 들려요. 근데 요쪽으로만 싹 나오면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느낌이에요. 요렇게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하고 컴퓨터를 해요? 이렇게 하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고만 딱 들어보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위에 있는 요 LED, 요 리셋으로 되어 있는 요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면 LED 모드를 변경할 수 있어요. 그리고 LED 모드를 한 색깔로 고정을 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요걸 리셋 버튼으로 다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빼가지고 다시 껴주시면 돼요. 이렇게 LED 모드를 여러 가지로 변경을 할 수 있고요. 요 LED 버튼을 쭉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LED가 소등이 되고 쿨링팬만 동작을 합니다. 다시 이렇게 눌러주면 이렇게 LED가 다 들어오고요. 자, 결론입니다. 66,000원짜리 케이스인데 전면부에 먼지 필터가 없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아쉬워요. 그건 뭐라고 해도 됩니다. 하지만 이 블링블링한 RGB 감성,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 있는 이 타공 처리, 물론 여기 카본은 아니지만 카본 느낌으로 되어 있는 요 플라스틱, 그리고 180mm 쿨링팬 두 개까지,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